이 파스텔 톤의 그 라인이 공중에서 멋있게 날아가는 거. 그걸로 그거 보고 했던 나도 거 아니야? 그거 하고 싶어요. 그치? 흐름나물처럼 해서 그렇죠. 브래드 피트가 했던 거. 그걸 오늘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본 자세가 일자로 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줄이. 근데 초보자들은 일자로 펴놓기가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쭉 뻗게 시작을 하게 해주는 캐스팅이 롤 캐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낚싯대를 천천히 들어줘요. 천천히. 그러면 자기 낚싯대를 중심으로 줄이 뒷자가 그려지고 앞에 한 2m 정도 물에 붙어요. 여기서 앞으로 쭉 일자를 펴지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손목 꺾지 마시고, 예, 거기서 쭉. 아, 이거 안 되네요. 예, 거기서 슛. 그쵸. 아까보다 더 잘 펴지죠. 훨씬 잘 펴졌네. 예. 이게 펴진 다음에 캐스팅의 기본이라고 하는 베이직 캐스팅을 배우는데, 자, 보세요. 캐스팅은 1시, 10시, 그거 내려놓고. 1시, 10시, 그거 내려놓고. 1시, 10시, 내려놓고. 이게 베이직 캐스팅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10시, 10시. 자, 1시에서 10시라 그랬죠. 1시, 10시. 자, 일자를 펴놓은 상태. 그쵸. 10시. 그리고 내리고. 지금 너무 빨리 내렸어요. 1시, 10시, 그 다음에 내려놓는 거예요. 1시, 10시, 내리고. 이런 상황에서 줄을 펴놓고 해야 되니까 롤 캐스팅을 다시 합니다. 롤 캐스팅. 손목 꺾지 마시고 기다렸다 쭉. 그렇죠? 이번에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1시. 고수들은 여기서 이렇게 여러 번 휘둘러요. 이렇게. 그래서 초보자들이 고수들을 보고 연습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막 이렇게 휘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베이직 캐스팅을 한 번을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연속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 동작에서 베이직 캐스팅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연습을 하는 게 초보를 제일 먼저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처음엔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 베이직 캐스팅만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연습은 어느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 직접 이제 고기를 한번 잡아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해보죠. 똑바로 피는 것부터. 해서 앞으로. 예, 펴졌다. 그 다음 1시, 10시, 10시 내려주고. 자. 오, 요번에 제일 잘 됐다. 뭐 여태 한 거 치고는 뭐 잘한 겁니다. 아, 예, 한 번 더 다시. 자, 아, 끝. 더 해봐야 소용없어. 아, 더 해봐야 소용없어. 이거 해봐야 안 돼. 잘했잖아, 지금. 안 돼, 이거는. 자, 손을...